2차전지 1번, 그 다음에 2차전지 2번, 그 다음에 2차전지 3번,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3월 세력지도 이제 한번 지켜보니까 세력지도 200개 중에 무려 거래정지랑 감사의견 거절이 나온 곳이 17군데나 돼요. 제가 세력지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은 진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작전주니 투기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영상 올리는 거 반대로 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코 다치십니다. 진짜 이노시스처럼 상한가 치고 바로 다음날 거래정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1000원 미만인 종목들 그리고 급등락 많이 나오는 제가 경고드린 종목들 이제 거의 고점이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자, LIS 보시면은 기타시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의견 거절임을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LIS 보시면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무슨 뭐 삼라 거기 뭐 SM그룹에서 여기를 갖다가 인수를 300억에 했는데 이 300억이 뭐 유상증자가 들어오면은 다시 우회상장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게 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유상증자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미 다 부러진 거. 그리고 여기도 진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2차전지를 갖다가 또 신규 사업으로 진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 엠버캐피털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LIS는 다시금 뭐 희망을 놓지 않고 작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이은 잡음, 엠버캐피탈, 신라회복 언제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해부터 코스닥 인수합병 시장에 등장해서 주목을 받았던 엠버캐피탈 코리아가 이런 식으로 됐다. LIS도 했었고 그 다음에 IOK 컴퍼니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이준 코스메틱을 갖다가 지배를 했는데 요게 어떻게 하다가 기한이익 상실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엠버캐피탈 코리아가 보유했던 제이준 코스메틱의 주식을 IOK가 넘겨받게 되었 요런 식으로 왔죠. 그래서 아 이 엠버캐피탈 자체도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가 LIS를 갖다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들어와서 뭐 거의 망쳐놓고 나갔죠. 실제로 있는 그 사업 부지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부지가 당연히 없으니까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죠. 기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기계를 파는 회사가 기계 만드는 공간이 없으면은 당연히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SM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우회상장을 하기 위한 그 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상인 엠바캐피탈 쌍방울 그룹 자금으로 무자본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쌍방울 유명하죠 지금 뭐 이재명인과 함께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회사 뭐 대북 송금을 했네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먼저 꼬리 자르기 들어갈 경우 이제 관련 회사들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점점 세력 지도에서 거래 정지를 뜻하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엠버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유준민 회장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NSN이래요. NSN 지금 뭐 말이 많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여기에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세력주의 중심에 있는 회사다.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 EM플러스 지금 각형 이제 그 2차전지 중심이죠. 이렇게 조경수 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조경수 라인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비보존 그 다음에 그 텔콘 RF 제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게 있고 금호 HT 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뭐 바른전자 이런 식으로 구설수 있는 종목들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비덴트 거래정지 나왔습니다. 장중에 금요일날 의견 거절임을 공시를 해서 금요일 딱 12시쯤에 거래정지가 바로 당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목요일날 영상 올려드렸는데 목요일날 영상 보시고 탈출하신 분들은 살아남았죠. 자, 소속부 자체도 없어졌어요. 관리 종목으로 변하면서 소속부가 아예 없음 이렇게 됐고 지분관계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버킷은 이미 거래정지가 됐고 비덴트 그 다음에 인바이오젠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인데 여기서 이 세 개를 통솔하고 있는 게 초록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엮여있는 이 모든 거를 중간에 빗썸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빗썸의 자금이 요즘에 복잡하고 빗썸과 연관되어가지고 뭐 위메이드 등등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섞여 있다는 거 제 과거 영상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최근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M.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이제 뭐 감사 보고서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가 감사 보고서 좀 늦게 나와가지고 주가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모니터링 하는 거 그걸 갖다 계속 해라 그랬다고 해서 주가가 4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보합에서 끝났는데 아 이제 당연한 이슈를 갖다가 내고 그걸로 주가를 등락을 보인 다음에 위에서 피를 침 세게 나왔죠.
이제는 여기에 이제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투기 세력이 이제 이탈을 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엠 두월 산업도 매출을 보시면 아시죠?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거의 400배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다. 400배까지 아니겠냐? 250배에서 300배 이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는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 세피 글로벌 거래 정지 당했죠. 요것도 대표이사가 복잡했잖아요, 그죠? 요게 김도연이란 분이 NSN이 투자를 한, 아까 NSN 나왔었죠? 엠버캐피탈. NSN이 투자를 한 로보3라는 곳의 회사의 이사잖아요. 이사인데 여기에 셀피글로벌에 여기 갑자기 뜬금포로 나왔었다. 뜬금포로 나와서 아 이거 처음부터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하이드로리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피글로벌은 분명히 그 플러스 머티리얼즈 요거를 통해 가지고 유통을 맡으려고 했는데 그 유통을 맡는 단계를 갖다가 지금 회사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S 이커머스를 갖다 통해서 유통을 두 군데 하려고 했겠죠. 여기랑 여기랑. 실제로 지금 여기서 유통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잖아요. 광무. 이 광무가 지금 그래서 주가가 등락폭이 심한데 이것도 곧 위험해질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진짜 위험해질 거예요. 주가의 등락은 분명히 그렇지만 내부 거래가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죠. 주변 관계가 복잡해지니까요. 그죠? 어쨌든 여기도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여기도 감사 의견 거절. 의견 거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견 거절은 진짜 회계사들이 웬만하면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협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힘들게 몇년 동안 공부를 했던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견 거절인 걸 갖다가 감사 통과를 해버리면 자기 자격증 라이센스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만 진짜 간곡하게 나오는 건데 이번 달에 연달아서 세력지도 17개가 나왔다.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죠. 버킷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기타 시장 안내 의견 거절 뭐 당연한 거겠죠. 골드 퍼시픽 여기에는 미래 ING 엮여 있는 거잖아요. 미래 ING 그래서 미래 ING에 엮여 있는 이 골드 퍼시픽과 그다음에 인콘이 지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곳간 역할을 하면서 돈을 빼주고 있다. 실제로 미래 ING가 휴마시스를 갖다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휴마시스 무증한다는 이슈로 주가 엄청나게 띄우고 미래 ING도 휴마시스를 인수한다는 이슈로 엄청나게 띄웠지만 지금 뻐그러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골드퍼시픽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으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 D9 제약 여기에 지금 EM플러스의 자회사로 있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여기에 속해 있는 회사죠. 로그 디바이스. 그래서 여기도 의견 거절. 어쨌든 간에 한계 기업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인수를 하고 이제 뿌리를 엮어 놓은 다음에 뭔가 우회 상장을 해서 다른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쪽뭐 2차전지 큰 그림을 그렸겠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썼는데 이 라인이 지금 강종현이 딱 걸리면서 박민영 때문에 9월에 헤어지면서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스마트 솔루션즈. 이거는 강영곤 대표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유퀴즈에 나왔을 때부터 이거 그 카거리랑 똑같이 분명히 사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의견 거절임을 공시를 받았고요. 그죠? 휴센텍 요것도 하이드로리튬 원래 그러니까 코리아 SE 여기가 휴센텍이 해야 될걸 갖다가 뒤늦게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 GP클럽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식으로 이슈를 갖다가 띄웠지만 GP클럽은 쫄보라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이제 하이드로리튬 그다음에 그 리튬 플러스가 남아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력 자체 특허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진짜 하는 그 기술이 상용화가 될수 있느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매출이 될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다. 어쨌든 여기도 휴센텍 의견 거절인 상황이고 뒤쪽에 또 연관 기업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트로메디 여기도 그 휴센텍을 통해서 지배를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이제 EID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그 포트에미터 투 조합이 EID 밑에 있는 그 투자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포트에미터를 통해서 인트로메딕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의견 거절이 났고 포트에미터이 지금 그 휴센텍도 같이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이 휴센텍에 있는 임원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테라사이언스를 갖다가 테라사이언스 인수 의견을 내면서 뭔가 또 다른 쪽으로 해보려고 하는 상황. MIT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과거에 리젠 성형외과 그 다음에 뭐 UCI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꾼 다음에 진행을 했었던 회사.
영화에 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갔어요. 거기 기업에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MIT가 결국에는 테라사이언스와 연관이 있었다. 테라사이언스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 지금 뭐 초점들이 다 맞춰지고 있죠. 그죠? UCI, 뭐 리젠, 뭐 테라사이언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단순 투자라고 그때 테라사이언스의 대표님이 단순 투자를 했는 거라고 뭐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여기도 부분적으로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 자, PHC 이거 필로시스 헬스케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안 엄청나게 이슈로 있었던 주가 등락이 있었던 고 종목들 의견 거절임을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PHC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시스워크 그리고 시스워크 위에 초록뱀 헬스케어 라인을 통해 가지고 초록뱀 헬스케어가 이 시스워크가 그 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갖다가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임원들은 구속을 다 당했죠. 하이트론 시스템즈 여기도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근데 하이트론 시스템즈 이게 왜 갑자기 뜬금포로 나왔냐면 예전에 휴센텍에서 이 전종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예요. 근데 휴센텍이 회사가 2차 전지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방산을 원래 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그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그 2차 전지 리튬을 생산을 하는 거기 공장 내부가 여기가 초록뱀 ENM이 원래 있었던 리캠이라는 회사가 있고 휴센텍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견제를 했었는데 뭐 사업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 정지당하고 부러지고 하이드로 리튬 지금 있는 그 코리아 SE로 넘어가게 된 건데 여기에 초록뱀 ENM의 이사가 여기 감사로 잠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뜬금없이 전종우라는 사람을 갖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하이트로 시스템즈에서도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죠. 엔터테인먼트 사람이 갑자기 시스템 회사에 나온다? 뜬금없죠? 아, 그러면 하이트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좀잘안 됐구나. 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닌데 사내 이사로 이렇게 뜬금없이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 두개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뭔가 있겠죠. 시스워 역시나 의견 거절 당연하죠. 아까 PH 필로시스 그게 안 됐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의견 거절로 나오는 거고 국일제지 의견 거절 나왔죠. 국일제지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컨버즈를 통한 그 EN 인베스트가 결국에는 이 국일제지와 함께 컨버즈에 투자를 들어갔었고 과거에 이 컨버즈가 그래서 주가의 등락이 좀 심했었다. EN 인베스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초록뱀 ENM. 여기에 이전이 리캠일 때 EN 인베스트가 투자를 했었다. 결국에는 EN 인베스트도 초록뱀 라인과의 연관을 지분 관계에서는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유전지가 이렇게 또 거래정지를 당했었고요. 제가 거래정지 국유전지에서 말씀드렸죠. 이 국유전지가 시장에 유명해졌던 게 그래핀 테마였었는데 그래핀 테마의 3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EM 플러스가 과거에 나노메딕스 했을 때 요때 하나였고 그 다음에 국일제지가 한 파트였고요. 그죠? 그다음 하나가 EXT였는데 이 EXT가 지금 KH 건설로 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래핀 테마의 3대장은 하나의 모든 모집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MPC 플러스. 이것도 의견 거절 당했죠. MPC 플러스가 원래 뭐였나? 한국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테크놀로지. 이게 거래 정지를 당했잖아요. 근데 한국 테크놀로지 모회사가 원래는 MPC 플러스입니다. 이름이 한국 이노베이션인가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가 여기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 제가 그걸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어떤 그 모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한국 테크놀로지 하나 있고 그다음 카나리오 바이오엠 하나 있고 무슨 뭐 세력지도 있는 나머지 두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 얘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연관성 없는 기업들이 있었던 거는 세력지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노시스 스마트 솔루션즈 에디슨 EV의 자회사죠. 자회사로 편입됐는데 UNI일 때 제가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했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뭔가 이상하다. 작전에 휘말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보시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그 댓글로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세요.
이노시스가 밀고 있었던 게 이제 제이홀딩스 뭐 스페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라 가지고 그걸로 좀 밀고 있었는데 버진오빗 자체가 이제 그 회사랑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이슈를 띄웠었죠. 그런데 지금 버진오빗 또 작산이 났다. 그리고 제이 뭐 스페이스 여기가 나중에는 아까 보셨던 셀피 글로벌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그 김도현 대표가 있었던 로봇3 여기에다가 유상증자를 참여한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었다. 이 적자회사에 속해 있는 적자회사에다가 거기다가 또 이제 거래정지에 되어 있는 제이스페이스 홀딩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 많이 엮여 있죠. 뉴질의 파마 보시면은 또 상장 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다. 뉴질의 파마는 뉴질의 파마 끝장 분석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력지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부 다 거래정지 종목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개수가 보시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테크놀로지 이쪽에 있고 티아크 이거는 뭐 거래정지 당한 건데 광무는 거래정지 풀리긴 했죠. 풀리긴 했고 그다음에 MIT, PHC 이런 식으로 이쪽 라인부터 지금 일단 많아지고 있고 이쪽 위에도 점차 늘어나겠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다. 쌍방울 라인이랑 여기 쌍방울 라인 위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IOK 쌍방울에서 IOK가 그 엔터를 갖다 담당을 했었는데 초록빛 ENM의 모든 일원들이 IOK 일원들로 다 채워졌어요.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나 여기나 어쨌든 다 똑같은 애들이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각자 다 내용을 알고 협업을 하던 관계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 1번, 그 다음에 2차전지 2번, 그 다음에 2차전지 3번,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연에너지 있고, 여기 EM 플러스 있고, 그죠? EM 플러스 있고, 여기는 하이드로 리튬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세력주들은 뒤로 돌려보면은 정말 고점에서 이렇게 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0, 90%인 손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는 거죠. 비덴트도 결국에는 여기서 고점, 테마, 타점, 빗썸 이슈를 타고 이까지 주가 차익을 엄청나게 봤다가 뒤로 한번 더 돌려볼까요? 뒤로 돌려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기마다 1, 2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띄우고 주가 차익을 봤죠.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다. 그리고 최종은 거래정지다. KH건설 한번 해볼까요? 대상들만 볼게요. KH건설도 똑같죠. 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슈를 매번 띄우고 여기서부터 거래정지 곧 당할 수 있는 상황. 주가 자체가 보시면 고점에서 무조건 80%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광림 같은 경우에도 거래정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그 쌍용차 인수에 들어갔다라고 이슈를 띄웠었고 여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띄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강종현이 걸리면서 9월달 요때 요 이슈부터 계속 올리려고 했었는데 강종현이 걸리면서부터 수사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력 지도가 너무나 급해졌다. 그래서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십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에 타고 지금 미친 듯이 세력들이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 그죠? 그다음에 GN에너지 아무거나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냥 2차전지 관련되는 거는 거기만 섹터에 돈을 밀어넣고 거래는 터트리면서 모든 지도에 있는 게 기업이 200개가 넘잖아요. 200개 넘는 애들이 그냥 다 때려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식으로 다 밀어넣죠. 이거 다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보합이 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거는 다시 갈수 있는 가격대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투기 세력이 너무나 많이 붙고 분명히 차익 달성은 많이 했을 거다. 여기서부터 했던 거를 갖다가 두 번, 세번 해먹는 거면은 세 번째는 불가능하겠죠. 다음 뭐 결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보존 제약처럼 그죠? 최근에 어떤 이슈로 또 띄웠는데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해먹고 이것도 주가 폭락 나올 거고 휴머시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처럼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천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거 정신도 없고 왜 사야 되는지 왜 보여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종목당 포트폴리오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종목당 5만원에 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참여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모든 종목들이 이런 투기성 종목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인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귀 기울여 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한번 겪어보세요. 특히나 고액 투자자인 분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수수료는 최대 맥시멈이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금 대비해서 수익률은 500이 될지 5000이 될지 이거는 자율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보시고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얼마나 힘드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투기성이 강한 종목들은 올려줄 때마다 비중 조절을 더 크게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것들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제가 뭐 종목들 까는 것만 올리니까 너는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종목은 저안 깝니다. 까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분들이 손절을 했다가 더 올라가는 주가에 제 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이성적이잖아요. 제가 추천을 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투기성을 가지는 종목들은 앞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